그 컨테이너 뭐저 이제 컨테이너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벌크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서 해보죠. 그러면 지금 컨테이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선사가 HMM. HMM입니다. 네. 그리고 또 어디가 있나요? 상장사 중에서는 없죠. 아, 한진해운이 그렇군요. 있었는데 없어졌기 때문에. 없앴죠. 네. 그래서 상장을 시도하려고 했던 SM 상선이 있는데요. 아, 비상장으로 예, 있으니까. 상장을 아, 철회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 HMM의 최근에 주가 동향은 어때요? HMM의 주가 동향은 작년 5월에 저희가 네. 5만 원대 고점을 기록을 하고 연초까지 거의 지속적으로 7개월 가까이 하락을 하다가 2만 원대 초반까지 빠졌다가 오늘은 한 그래도 5% 가까이 올라서 지금 3만 1천 원대 정도를 아, 기록을 하고 그렇군요. 있고요. 네. 작년에 연일 SCFI가 오르는 와중에도 사실 하반기 주가 흐름은 그닥 좋지 않았었는데 이제 연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나는 가운데 이 원래 전쟁이라는 이슈는 해상 운송에 있어서는 정시성을 되게 떨어뜨리는 요인이기 때문에 운임의 할증료를 많이 붙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오히려 그걸 역으로 이용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급격하게 그 대차장고가 쌓이거나 그런 모습을 보였다가 그게 좀 급하게 회수가 되면서 아주 저점에서는 조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지만 역사적으로 가장 큰 실적을 발표한 것 치고는 최근 주가는 사실 그렇게 많이 오른 편은 아니었습니다. 네. 밸류에이션 관점에서는 싸다 이런 거죠. 네, 요즘에 그이 HMM 같은 경우는 사실 네. 희석 가능 주식수에 대한 논란이 되게 많은 작년에 회사이긴 그랬죠. 한데요. 네. 그 전환사채 관련된 물량 이런 거죠. 그게 실적으로 전환됐나요? 어떻게 됐죠? 전환 청구가 들어왔었나요? 전그 조기 상환을 하겠다고 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바로 전환을 했고요. 그 전환됐네요. 전환을 할때 이유가 저희가 전환 단가가 되게 낮았는데 이거를 전환하지 않게 되면 배임에 해당이 된다라는 이유로 했기 때문에 저희는 앞으로 전환 가능한 그 상황이 되었을 때또 회사가 조기 상환을 신청하게 되면 사는 원래 입장을 그대로 고수한다라고 한다면 전환을 하게 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4억 8천만 주 정도가 상장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다 상장을 하게 되면 10억 주 정도가 되는데요. 그걸 감안해서 밸류에이션 해봤을 때, 그럴 때에도 저평가되어 있는 건가요? 감안해서 밸류에이션 해보면 올해 지금 영업이익 추정치가 거의 12에서 13조 정도 나올 거라고 엄청나네요, 예, 추정을 하고 있는데 10억 주 기준으로 3만 원 정도면 30조 정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실 PER로 따지면 싸긴 한데 우리 PER은 몇배 정도 나와요, 두 그럼? 배, 세 배, 아, 2.5배 뭐이 그래도 정도밖에 안 싸네요. 나온 그거 거죠. 다 감안하더라도.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컨테이너 선사의 밸류에이션이 PER로 하면 다 그렇게 싼 상황입니다. 그거는 지금이 이례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한 거겠죠.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생각할 때 네. 이게 정상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번다고 생각하면 밸류에이션 더줄 텐데 그렇죠. 지금이 이례적으로 예외적으로 많이 벌기 때문에 평균 밸류에이션을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그래서 있겠네요. 지속 가능한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길게 보지 않는 거라고 저희도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밸류에이션은 사실 모든 해운사가 다 벗어난 지는 되게 오래됐습니다. 저희가 적자와 흑자를 되게 오가는 업종이라서 PER 이게 밸류에이션 잘뭐 하지 아주 않고요. 오랫동안 적자였잖아요. 네, 아주 거의 10년 오랫동안. 가까이 적자였었는데요. 그래서 순자산가치 기준으로 보통 저희가 밸류에이션을 하거든요. 그래도 그 컨테이너는 전기선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높아봤자 1.3배, 뭐 낮으면 뭐 0.4배, 막이 정도 수준인데 이미 그거를 넘어선 지는 상당히 오래된 아, 그러면 상황이고요. HMM은 PBR로 보면은 역사적인 밸류에이션 밴드로 봤을 때 싸진 않다. 네, 지금 높게 있고 그거는 모든 컨테이너 선사들이 다 자신의 히스토리컬 밸류에이션보다 다 높은 거에 올라가 있는 상태라서 근데 공통적인 그거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좀 인정해 줄 수도 있지 않나요? 왜냐하면은 과거 한 10년 동안 되게 안 좋았으니까. 네. 안 좋았기 때문에 PBR을 낮게 받았는데 지금처럼 이익을 많이 내면 PBR을 좀 높게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 역사적으로 안 좋았 어떤 이유 때문에 보통. 저희가 투자를 별로 안 했잖아요. 그 산업에서.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0개월 동안 거의 10년치 돈을 벌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컨테이너 선사들이 투자를 되게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컨테이너 선박이 6천 척이 채 되지 않는데 작년 한해 동안 발주된 선박만 500척이 넘는 상황이고요. 그 선박들이 올해는 아니지만 내년 2023년부터 24년, 25년까지는 꽤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지금까지의 역사적인 흐름으로 봐서는 어찌 되었건 저희가 공급 과잉을 이긴 적은 없거든요. 운임 쪽은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이 많아지면 이제 운임에 대해서 경쟁이 붙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운임이 빠지기 때문에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를 했던 그 주가 흐름이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나왔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그 피크아웃이 아니고 또 실적상으로 오히려 더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고 심지어 이제 상해도 저렇게 봉쇄라는 조치를 취하면서 시장에 공통적으로 물류 대란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지금 던져놓은 상황이라 이제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지 좀 이제 관망을 하고 있는 느낌인 것 같긴 한데요. 아시아에 있는 컨테이너 선사들은 작년 2, 3분기를 고점으로 해서 주가가 좀 많이 빠진 편이지만 사실 유럽에 있는 컨테이너 선사들의 주가는 지금도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업체도 있고요. 작년 3분기 실적 발표 이후로 고점으로 올라갔던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컨테이너 선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아시아에 있는 이 컨테이너 선사들이 글로벌 피어에 비해서는 좀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글로벌리 봤을 때 그런 회사들이 이름이 어떤 회사들이 있나요? 뭐 AP 몰러 머스크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요. 그리고 하팍로이드라고 하는 회사도 상장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보시기 어떻습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투자할 만합니까? 글로벌 업체들이랑 비교를 해보자고 한다면 저는 상대적으로는 유럽 회사가 지금 낫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시아권에 있는 선사들은 그 미주 노선에 대한 점유율이 좀 높은 편이고요. 유럽계 선사들 같은 경우는 유럽 노선에 대한 점유율이 높습니다. 유럽 내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유럽과 뭐 아시아를 잇는 노선. 그러니까 다 아시아에서 출발해서 그 소비지로 수송하는 그 라인이 메인 라인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시아권의 선사들은 아시아에서 미주를 가는 그 노선에 대한 점유율이 조금 더 높고 유럽 선사들은 아시아에서 유럽을 가는 노선의 점유율이 좀 더 높은 편인데 올해 저희가 SC 화주라고 해서 장기 화주가 있습니다. 컨테이너 선박 안에도. 그래서 그 화주들의 운임은 이렇게 시장 변동 운임을 매번 막 변동해서 주는 건 아니고요. 1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해 주는데 그 갱신되는 운임에서 상승폭이 유럽 쪽이 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유럽 비중이 높은 선사들이 작년에는 미주 쪽이 높은 데들이 오히려 수익성이 좋았지만 실제로 에비타 마진이나 ROE가 작년에 아시아권에 있는 선사들이 더 높았거든요. 근데 올해 그 운임이 갱신이 되면 실적상으로 유럽 선사들이 상대적으로 더 높을 수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전체적으로 다 놓고 완전히 공통적인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누가 더 매력적이냐라고 하면 유럽 쪽이 좀 더 매력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무지하게 정직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쪽에 있는 선사들은 주가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하는 게 제가 보기에 시장이 제일 똑똑한 것 같아요. 보면. 맞습니다.